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세계사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파란만장하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불법적으로 강점당한 지 9년이 지난 1919년 조선인들은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한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작된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약 26년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에게서 국토와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됨과 동시에 미국 소련 양국의 분할 점령과 신탁 통치를 겪었고 미소 군정기의 전국 속에서 벌어진 혼란한 시국 아래에서 냉전 초기에 극도의 이념 대립을 겪게 되었다. 김구 등의 중재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미 우익 세력과 친소련 좌익 세력의 반목은 심화되었고 소련 당국이 총선거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측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측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에게서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6.25 전쟁을 거쳐 나라 전체가 극비남에 시달렸으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몰아냈으나 그 후 세워진 제2공화국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뜨리고 제3공화국을 세움에 따라 박정희, 전두환으로 32년 동안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이 시작되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거센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거쳐 6.29 선언에 따른 9차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불법사조직 하나회를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군부 독재와 그 잔해는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된다. 그 와중에도 경제 개발을 시작하여 GDP 1만 달러 돌파, OECD 가입 등으로 1990년대 중반은 경제 부흥으로 대한민국의 자신감이 가장 부풀어 올랐던 시기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받은 뒤 한국 국민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부가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2만 달러대까지 성장한 뒤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이기도 하다. 물론 시대가 빠르고 급작스럽게 변화하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겼다. 그리고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사회 밑바탕에 남아있다. 다른 국가의 역사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의 단일 민족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국은 단군 이래 한민족이 다른 민족에 밀려나거나 사라져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단절되거나 교체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발굴되는 유물에서도 한민족의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단절되지 않은 채로 연속적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중국은 선비족이나 북방민족 등의 민족 교체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족이 흥하고 망하여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이다. 시대별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1919년에서 1944년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이 임시의정원 재헌위원이 모여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의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의 안창호, 외무총장의 김규식, 군무총장의 이동휘, 재무총장의 최재형, 법무총장의 이시영, 교통총장의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 직후 임시정부의 수립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자 국내외 독립지사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셋집에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다음 날인 11일 역사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국호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였다고 한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정할 때 여운형 등은 대한제국이 짧은 기간 안에 망했으므로 대한 대신 조선으로 칭하자. 라고 주장했으나 임시정부 초대 교통총장을 지낸 신서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라는 의견이 임정요인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8.15 광복 이후에 열린 1948년 7월 위재헌 국회에서도 대한조선 고려 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사실 이미 북한에서 조선이라는 칭호를 가져간 탓도 있긴 했었다. 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1948년 7월 재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였다. 대한민국 3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 사진. 초기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도로 연통제, 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과 교통국, 임시정부 통신기관을 조직하는 한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각종 외교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애국공채 발행과 국민의연금을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안창호가 독립운동의 방략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념적으로도 국무총리인 이동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서로 충돌하였다.
1920년 12월 8일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상하이로 들어오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구미위원부 설치 건과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에 반대하였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거류 동포사회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며 그들의 대표로 국무총리가 된 이동희는 미국 교포의 독립자금을 축내며 외교운동으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이동희가 사임하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신채호 등이 이탈하자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안창호는 코민텔은 자금을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동희는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이승만을 견제하였다. 이승만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해지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1921년 임시정부는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혁명자금 200만 루블을 지원받았는데 그가 보내온 40만 루블과 20만 루블을 수령한 뒤 자금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동희는 한영권, 김립을 보내 60만 루블을 수령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동휘 등은 임시정부의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김구는 이동휘 일파를 추격하여 김립을 암살하고 이동휘, 한영권 등을 비롯한 임시정부 내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각지의 2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의 해체와 재건을 주장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개조파로 분열되어 결국 아무런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내무총장 김구는 유명무실해진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925년 이승만이 임시의 정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뒤이어 취임한 박은식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친 뒤 사임하였으며 초대 국무령 이상용이 서간도에서 상하이로 왔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여 다시 서간도로 돌아갔다. 그 뒤 1925년 2월 양기탁을 국무령에 천거하였으나 사퇴하였고 5월 안창호를 국무령으로 천거하였으나 사양하여 위정원의장 이동명이 국무령을 맡게 되었다. 홍진이 제3대 국무령으로 뽑혀 진강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1927년 12월 이동명의 권유로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며 김구는 국무령제를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다. 1928년 이동명을 국무령으로 추대하고 김구는 내무부를 맡아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였다. 1921년 이후 임시정부는 연통제, 교통국과 같은 국내 비밀행정조직망의 파괴와 외교 선전활동의 무성과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인원도 줄어들어 초창기에 천여 명에 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명으로 감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밀정을 파견하여 임정요인에 대한 체포, 납치, 암살 공작을 단행하였고 김희선, 이광수, 정인과 같은 자들은 친일파로 변절하여 국내로 돌아가 버렸다. 1945년에서 1949년 광복 및 군정기.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로 주권을 상실한 뒤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30에서 40년 동안 순환과 고통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승전국들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이 그어짐에 따라 한반도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둘로 점령되게 되었다. 여운형과 좌우익의 각 인사들이 모여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군정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38도선 이북 역시 소련군정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신탁통치에 따른 입장의 차이와 급속한 이념의 대립에 따른 분단의 불안감, 여러 정치 세력의 투쟁과 정적에 대한 무력행사, 무질서한 경제 등 사회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등이 있었으나 유엔총회 후 38도선 이남은 소련의 38도선 이북에 대한 총선거 반대에 따른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재헌의회를 구성, 의회 간선제를 통해서 미군정과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 이에 반응해 38도선 북부에서는 소련 군정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일성이 대한민국 수립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대한민국과 대결 양상을 벌였다. 분단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부주석 김규식 등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와 이승만, 김일성으로 양분되어 만들어진 남북분단 체제를 바꿀 수 없었다. 이승만과 김일성 둘 다에게 거부당하고 중도 성향의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이 하나둘 의문의 암살을 당하게 되자 통일된 한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사그라들게 되었고 남북은 각각 군대를 창설해 38도선을 경계로 중소규모의 국지전을 벌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족 분열과 분단의 요인. 만주국을 무너뜨린 소련은 곧바로 한반도로 남하하여 한반도 이북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놀란 미군이 북위 38도 선에서 양군이 진주할 것을 제안하자 소련이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분단의 1차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군과 소련 군정 당국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정치 세력을 속가내는 작업을 하였으며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 일소됨으로써 박헌영, 조만식 이것도 분단의 원인이 된다. 중국의 공산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이 지원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소위 국부천대 사건으로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완 섬으로 철군하면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였다.
드넓은 중국이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원래 미국은 중국을 현재 일본과 같은 역할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대리를 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일본은 노업화시켜 아시아의 스위스와 같은 국가로 만들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전범을 처벌하고 일본의 사회당 현 사회민주당 세력을 우대했으나 다시 전범 세력이 정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사회당 세력은 축소되었고 공산당 세력은 추방되었다. 이 사건을 역코스, 리버스 코스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좌우합작의 우호적 여운형 김규식 우대 이던 미국이 시큰둥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의 화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범 세력을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일본 정치는 급격히 우경화되었고 일본의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고질적인 구태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게 된다. 한국에서도 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상호 간의 악감정이 생겨나 분단이 고착화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스를 제외한 발칸 반도가 공산화되었고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고 서유럽의 경제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가진다. 서독, 일본, 그리스 등의 국가의 원조가 진행되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공산 진영끼리만 교류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한다. 1950년에서 1959년 한국전쟁과 제1공화국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을 겪게 된다. 이 6.25 전쟁은 수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1961년 쿠데타 직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된 기사를 보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땐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기 몸의 때를 먹었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했다. 이 글의 저자를 포함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북과 벌인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이념 갈등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지속되어 제주 4.3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약 3만 명, 제주도 인구의 약 1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탄압과 학살은 194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56년까지 7년이나 지속되었다. 1960년에서 1979년 4.19 혁명과 유신 정권. 이승만 정권은 개헌을 반복하며 집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고 장면을 행정부 수반 총리, 윤보선을 군통수권자 대통령으로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제2공화국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수천여 명의 군인, 장교들을 선동하여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을 무너뜨렸다. 이후 박정희 소장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 준비해두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져다가 성장률을 7%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당할 자금을 구하려 일개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빌리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고 공언해도 턱없이 모자란 돈만 얻어와 지하자금을 확보하려 한 화폐개혁은 금융의 혼란만 야기해 경제사정 악화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61년에서 1963년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정치, 언론 규제를 하였다. 이때는 제1세계를 제외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종속이론에 입각해 한구를 봉쇄해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자립공업, 국영기업 육성 노선을 걸었는데 이전의 실패의 교훈을 얻어 1964년에 이전까지 하던 계획을 뜯어고치는 후진국의 대세와 정반대인 대외개방 노선 수출지향산업화로 방향을 틀었다. 3년간의 통치를 통해 정치 기반을 다진 박정희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선거를 준비하였고 상대의 종북몰이를 역으로 이용 전라도와 경상도 농민들의 표를 받아 마침내 1963년 12월 국민선거를 통해 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60년대와 70년대 동안 장기 집권하게 된다. 대일차관 기업의 부실화와 자금 문제는 골칫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수교에 위한 물품과 기술의 유무상 공급, 고강도 노동 및 월남전 참전 특수에 따라 경제 규모는 성공적으로 커졌고 노동집약형 경공업과 조선, 자동차 등 노동집약형 중공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을 알린 시기이다. 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처음부터 무리를 두고 있었던 행동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상하이 공동혁명이 발표되는 등 냉전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에 비해 박정희는 내적으로 경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는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따라하고 유엔에서도 아프리카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정한 새마을운동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내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으나 196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무장공비에 의한 군인 및 민간인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이것을 이유로 들어 1971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출판, 언론, 방송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하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를 불법화하였다. 한편으로는 6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 52%의 득표로 7대 대통령의 취임에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헌법의 선포를 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들어 저가 경공업으로만 하기에는 향후 경제성장의 한계가 명백해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에 도전하는데 엄청난 투자비에 막대한 부채로 망한다는 예상이 주류였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1차 오일 쇼크의 발생과 그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며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극복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에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완전 고용과 함께 연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였고 선진국이 50년 이상 걸린 중공업 비율이 경공업 비율을 추월한 성과를 10년 이내로 압축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970년대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1977년에는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하며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종신집권의 욕구를 실현했다고 평가받는 10월 유신은 곧 각종 반발로 강하게 이어졌으며 유신 정부는 긴급조치들을 선포해 이를 탄압했다. 그러나 YH 사건 등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계엄령이 떨어진 와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총을 맞고 숨진다. 이때가 제4공화국이다. 10.16이 일어나고 약 두 달 뒤 전두환의 보안사와 하나회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다. 수경사 장태환 사령관, 헌병감 김진기,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하고 구공수, 해군들은 이걸 막으려고 했다. 실제로 구공수 회군전까진 진압군이 약간 우세했지만 지휘부의 오판으로 구공수가 돌아가고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이 불법 체포되고 헌병들도 무력화되어서 절대열세로 바뀌게 되었다. 혼자 남은 수경사의 장태환 사령관은 휘하에 있는 극소수 전투병까지 합쳐서 100명이 군인들로 직접 보안사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체포당한다. 12.12 군사반란으로 박정희 쪽의 예전군부는 몰락하고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탄생한다. 어두운 측면으로는 군사독재 시대 그 자체와 사회문제에 대한 한구령, 문화에 대한 검열과 언론 탄압이 있다. 제2공화국 시대에 이르러 미군정기 및 6.25 전쟁 시절에 있었던 양민학살과 정치범죄들에 대한 국민들의 조사 요구가 커져갔으나 군사 쿠데타로 독재정부가 집권한 이후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묻혀버렸고 학살,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임에도 반정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군사정권들의 암울한 역사 덮어두기는 21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진상조사가 벌어져서 소수 사례가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금지국들이 생겨났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두발 규제를 하였고 복장 규제를 하였다. 1980년에서 1987년 신군부와의 치열한 민주화 운동. 1980년 대의 사건.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1981년 5월 28일 국풍 80일. 1981년 9월 30일 88 올림픽 고속도로 개통. 1982년 1월 5일 3S 정책의 일환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이 해제. 1982년 3월 27일 3S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1983년 1월 11일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전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 1983년 6월 30일 KBS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8월 3일 삼성반도체가 64KB D램을 개발.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4년 5월 1일 과천 서울대공원 개원. 1984년 9월 6일 전두환 대통령 전후 처음으로 일본 방문. 1985년 9월 30일 63빌딩 개장. 1986년 5월 3일 인천 오점삼 운동. 1986년 9월 20일 1986 서울 아시안게임.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 1987년 7월 5일 이한열 사망 사건.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내 자신들의 정적들을 없앤 신군부는 1980년에 모든 권력을 가지기 위해 5.17 내란을 일으킨다. 그땐 독재자의 죽음으로 민주화 열기가 서울의 봄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다. 그들은 북한남 침설을 거짓 유포, 5월 17일 밤에 국무회의가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신군부는 5월 18일부터 모든 군들을 동원한다. 그들은 새벽에 이화여대를 급습, 전국학생회를 체포해서 학생운동을 무력화시켰고 새벽 2시 경쯤에 33사단 병력으로 국회의 점령, 사실상의 헌정중단을 일으킨다. 그들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삼김들도 다 체포나 가택연금으로 국회의원들도 다 고문 등으로 다 무력화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방해물들인 광주시민들을 수천 명을 죽이면서까지 굴복시킨다. 무력함을 느낀 최규하가 사퇴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공화국이 탄생한다. 1980년대 말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 등의 힘입어 고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여기에 엔고에 위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시대의 이른바 삼저호황까지 겹치며 80년대 말 물결표 90년대 초중반까지의 이른바 단군일의 최대 호황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1986년에는 서울에서 제10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되었다. 당초 1970년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권을 반납함에 따라 태국 방콕에서 대신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각종 악법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난무했다.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제3자 개입금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반공법 폐지 이후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정적이었던 정치인사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악법들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이 계속되는 도중에 결정적으로 1986년 7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으며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1987년 6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헌법 중 대통령 간접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이제껏 쌓여왔던 국민들의 분노가 강하게 폭발했고 이는 26년간의 군사독재 정권을 종결시키도록 만들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이후 여러 독재 관련 피해 사건들이 재심을 받은 뒤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현재까지 한국 정치와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988년 이후 민주주의 시대는 따로 분류 작성합니다.